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네, 이번에는 개봉기를 찍을 거예요. 졸투에 이어, 네, 졸투에 이어, 바로 서울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촌 동생이 준 선물입니다. 네.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받는 사람, 마루형. 네,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마루형이라고 적어놨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안 해놨어요. 정말 뜯기 쉬워요. 보면은 이렇게 많지? 와우! 오, 다양한 걸 많이 줬어요. 오, 블랙힐까지 줬어. 네,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검색 휠 2개와 툴 하나를 주었고요. 고마워, 동생아. 다음에 뭔가 캐릭터, 펭귄 캐릭터인 비즈를 줬습니다. 괜찮네요. 네, 그다음에 지우개 세트. 네, 뭐 거북이도 들어있고 다양하게 들어있는 지우개 세트. 네, 그다음에 핑거보드 2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덱덱 신형, 하나는 구형이 들어있는데요. 그래픽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퀴는 여러 색깔이고요. 이거 트럭은 왠지 브링크 느낌 나는데? 아니겠죠? 네, 이렇게 있고, 여기는 덱덱 오리지널 트럭에다가, 네, 완벽히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생 덱덱이네요. 잘 되고요. 마지막 남은, 와우, 대박. 크루저 세트입니다. 롱보드까지. 오, 좋아라. 일단은 작은 크루저. 네. 립테이프 붙여져 있고요. 네. 타이거 라이즈입니다. 이렇게 휠도 넓고, 네. 바꾼 게 없네요. 얘도 생 오리지널입니다. 어우, 좋습니다. 얘를. 어우, 잘 가요. 기술이 잘안 되죠? 크루저니까. 아무튼 이런 크루저가 있고, 네, 하이라이트 롱보드입니다. 와, 롱보드 덱덱에서도 롱보드인데, 와, 처음 봐요. 오, 왜 이렇게 헐렁헐렁하지? 조여볼까요? 맞추는 걸로 조여봅시다. 오케이, 엄마야, 조여봅시다. 여기네요. 네, 이게 최대네요. 네, 이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러나 봐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게 최대나 봐요. 네, 다른 바퀴하고는 다르게 얘가 고무입니다. 네, 고무 바퀴에다가, 네, 상당히 몸체가 길고요. 네, 또한 롱보드의 특성, 눌러집니다. 네. 이걸로 기술하면은 천재고요. 네, 기술할 수 있는 분도 있어. 오, 갈아탔어요. 갈아탔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총다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이 크루즈도 또한 이렇게 안 되네요, 얘는. 잘안 되네요. 자, 한번 총 이렇게 좋네요. 여기부터 해서 롱보드, 그다음 크루저, 그다음 택 구형과 신형하고 비즈, 그다음 그 지우개, 그다음 블랙휠과 툴. 이렇게 좋습니다. 오, 고마워. 잘 쓸게. 특히 롱보드가 참 좋아요. 롱보드 한번 가지고 싶었는데, 네, 뜻밖에도 얻었네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무 바퀴라 상당히 가는 느낌도 실제 보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자는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얘를 자면, 오, 진짜 이쪽으로 간다. 얘를 하고, 여기 안쪽으로 누르면 안쪽으로 가고요. 얘를 바깥쪽으로 누르면, 실제 보드처럼 바깥쪽으로 가요. 우와, 신기하다. 네, 잘 쓸게, 동생아. 네,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추천,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겠죠?